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 같은 세상 저런 게 재밌지. 엘프야. 네? 이거 저기 안 되는 것 같은데? 얼굴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 뭐 좀 바꾼 것 같은데? 코트야. 마면상 보니 개꼴린다 게스트. 예. 코트야. 마. 윤태훈이 피부 안 좋아 보인다. 여기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어? 여기 바뀐 게 없어요. 아니 그거 필터 같은 거 안 되는 거 같은데. 필터 들어간 게 이거예요. 아 필터 들어간 게 이거야? 자 필터 꺼볼게. 잘 보고 계세요. 아니야 끄지 마. 네? 끄지 마. 아이고 싸버렸다. 형개 콘트롤 놓고 지은 이유 재미없다고 지은 리얼할 때가 개 웃겼는데 항상 재미. 하지 말라고 랄프야. 아니, 좀. 아니 켜전 거는 빨리 달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개 감사합니다. 와 이거랑 이거 차이 보세요. 날 살펴봐. 아니 이게 하지 말라고. 아니 차이가 별로 없다고. 그만큼 피부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코 쪽에 아니, 음영 하지 말라고. 음영 생긴 거 말고는 없어요. 하지 말라고 좀. 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예전에 또 방송 보셨던 예, 추억이 또 있었죠. 예, 고맙습니다. 아, 지금 필터 꺼놓은 상태예요. 예, 지금 필터 꺼졌죠? 지금요? 예, 그냥 끈 상태로 할게요. 이 상태로. 예. 예. 필터 꺼졌어요, 지금. 필터 기능이 없어요. 필터 껐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필터 열일 안 하고 있는데요. 필터 일 없는 필터 일 없어요. 요거 좋다. 뭔가 화사해 보이네. 요거 좋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카지노 너무 재미없어요. 응? 카지노 너무 실망이에요. 마지막에 이재훈 나와서 연기. 아, 형님 무섭죠. 뭐예요, 그게? 재미없어요. 아니야. 네, 스포 안 했어요. 재미없었어. 네. 그래도 완결됐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안 기다려도 된다. 네. 이게 드라마를 정주행하고 나면은 뭔가 속 시원한? 게임도 엔딩 보기 위해서 억지로 게임할 때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재밌는 게임은 없어. 그런 게임이 간혹 있는데 솔직히 5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정도의 스토리? 그 외에는 게임 만들어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재벌집도 그렇고 요즘 엔딩이 다 왜 이러냐고. 부담스러웠던 게 아닐까요? 아, 우리들의 블루스는 진짜 재밌어요. 기승전결 완벽합니다. 예. 네. 용두사미 같은 드라마가 너무 많다. 맞아요. 아 오늘은 저 딸기랑 오렌지 좀 시켜갖고 과일 먹으면서 예 오프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물 한 2리터 정도 먹으면 당뇨인가요? 4리터 이상 먹어야 당뇨라던데? 당뇨 아니에요 저. 하루에 물 얼마나 드시는데요? 보통 하루에 2리터 정도 먹지 않나? 당 체크 안 했어요. 아 어제 희우 희우 방송했대요? 방송했대요? 어제 방송은 예 방송했구만. 1700개 받았어요. 어제 택시비 포함해 아 택시비 제외하고 10만원 드렸어요. 죄송해요. 게스트비 10만원밖에 못 드리는 나라서 미안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더 잘 돼서 앞으로 더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나는 어? 이 새끼 짠돌이네. 10만원밖에 안 줬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뭔 소리야. 항상 주는데 게스트비는 무조건 10만원씩 줘요 저는. 아 한번 사시면 아니 게스트 방송을 6시간 이상 같이 했는데 그리고 토크도 하고 뭐 수다도 떨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뭔가 너무 그렇잖아. 돈 한 푼도 안 받아가면 그게 너무 그걸 것 같은데.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야옹도 좋지. 10만원 그래 BJ로서 온 거잖아. 오늘 그래도 20명 보더라. 두 배 늘었어. 아 진짜로? 너무 축하합니다. 근데 야방했다던데? 솔직히 좀 이해 안 가요. 제가 희우였다면 오늘 8시나 9시쯤에 방송 켜서 미리 공지 남기고 그러고 나서 합방 잘하고 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공지 올리고 뭔가 좀 열심히 할 것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방송 켜가지고 자기 스튜디오에서 예 방송 4시간 이상은 하면서 그렇게 좀 방송도 하고 그랬으면은 좋았을 텐데 뭔 느닷없이 뭐 홍대 가서 뭐 커피 마시고 싶은 날이라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그냥 밖에 혼자 나가갖고 커피 마시는 방송하고 그걸 뭐 1시간 반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되게 느자고 없는 방송 아니에요? 아 지금 하고 있어? 아 그럼 됐네 그럼 됐네. 자 뭐 보통 뭐 그래요. 예. 코트 형 하이보이 아 나 하이보이 준 거 짤 만들어서 저장했다고? 개인 소장용으로.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님들아? 랄프야 에어 아니 아니야 다 닫고 안방 에어컨 리모컨 갖고 오고 이제 에어컨 가동시키자. 저희 집은 3월부터 에어컨 가동 시작합니다. 예 왜냐면 제가 화속성이기 때문에. 에어컨 켜야죠. 오존층이 파괴된다고요? 알바인가요? 예. 지금 복구 중이라던데요? 오존층 지금 복구되고 있는 거 모르세요? 곧 있으면 100% 지구가 스스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예. 지구가 지금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 스스로 복구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예. 흰색 옷 좀 자주 입어라. 썸네일부터가 다르다.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바로 안 입어줄게. 내일부터 검은색 옷 바로 입으러 가겠습니다. 예. 장난이고 예 그냥 이제 항상 방송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이렇게 안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옷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접어갖고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옷가게 마냥
반팔, 검은색, 반팔, 색 있는 거, 긴팔. 긴팔은 이렇게 색 있는, 긴팔이 많이 없어갖고 항상 좀 반팔을 주로 입어서 집에 있을 때 반팔 많이 입으니까 몸에 열이 많아서. 오늘 긴팔 쪽 라인 한번 쓱 보고 긴팔을 좀 입어봤습니다. 옷이 이쁘면 뭐하냐, 배때지가 개 튀어나왔는데 하시는데, 배는 가렸으니까 상관없어요. 예, 그럼 님 면상 생각하시고요, 얄로님. 예. 사람들이 자기 얼굴 안 보인다 그래서 남의 외모를, 저는 항상 그렇게 느껴요. 자기 외모가 괜찮은 사람들은 남의 외모를 지적을 안 해요. 왜냐면은 스스로 느끼거든. 아, 내가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더 가졌다고 기만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잘난 외모에 그렇지 못한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외모 지적을 하면은 오히려 뭔가 더 없어 보이겠구나, 내 외모에 걸맞는 품격을 지녀야겠다, 그래서 못생겼다고 생각해도 속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외모 얘기할 때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거죠. 왜냐? 나는 가졌으니까. 하지만 우리 얄루님처럼 족가이 생기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외모가 못났으니까 그거에 맞는 또 더러운 성품을 지녔죠.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외모 지적하는 거예요. 본인 족가이 생긴 거 생각 못하고. 맞죠? 팩트죠? 그 족가에 생겨가지고 그래, 족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족가에 생겼지만 성품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외모를 이기는 그런 멋진 매력으로 승부 보려고 하고 있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아, 외모에 비해 성품이 제가 더 좋았다고? 어떤 부분이 대체 그렇죠? 저 그리고 어제 진짜 합방하고 나 진짜 여미새 새끼들 다 진짜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만 그런가요? 제가 기억을 거슬러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캠이랑 이렇게 1대1 합방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접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나는 방송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좀 다양한 색깔을 지닌 것처럼 보여지고 싶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이런 방송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예, 뭔가 오늘은 좀 색다르네 이런 느낌도 좀 보여주고 싶어갖고 사실은 도전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여자가 나오면은 일단 무조건 뭐 되도 않는 막 내 의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같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예, 이상한 본인의 더러운 의도를 막 덧붙여갖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거 보고 나서 좀 존나 환멸 느껴져갖고 풀영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더러운 댓글들은 제가 다 정리해버렸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요. 예, 왜 여자랑만 합방하면 그렇게 막 불같이들 난리를 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말이죠. 제가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다 채팅창으로 결계를 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성분을 두고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 결계를 쳐놓고 내가, 아니 존댓말 꼬박꼬박 하고 얼만큼 더 해야 돼? 인방으로? 아, 솔직히 맞잖아요. 에? 그랬는데 세상에 그렇게까지 뭐 욕을 하고 뭐라고 하고 뭐, 와, 그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갖고, 아, 나 진짜 아, 나 니들한테 못 맞추겠어. 이제 그냥 꺼져. 그런 피드백 필요 없고. 유재석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진짜 아예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이제 그냥 바로 채널에서 숨기게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로.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 빠들만 남겠죠라 그러는데, 빠들만 남는 게 잘못된 건가요? 저를 응원해주고 저한테 뭔가 따끔한 말을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아 물론 근데 사실 그게 피드백입니까? 제가 지었던 댓글 진짜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다 숨기기 처리해가지고 이제 남아있지 않지만, 아니 이상한 의도로 그렇게 계속 써버리니까, 제가 야옹이 때도 그랬고, 진짜 더 이상 어떻게 내가 그 피드백을 수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릇이 넓은 게 아닌 것 같고 그들에게 휘둘리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진짜 비판이 아, 비판이 없었고 그냥 비난만 일색이었어. 비난만. 되게 자신의 그런 더러운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의도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난 진짜 그래가지고 싹 다 좀 차단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빠들만 남는 게 잘못됐습니까? 뭔가 따끔하게 채찍질도 받아야 되고 뭔가 반성도 좀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아니 난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빠들만 있다고 할지라도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방송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반성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피드백을 듣겠죠. 근데 별것도 아닌 걸로 자꾸 긁어부스럼 만들려고 하고 네 일단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죠. 사실은 솔직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부 정리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피드백은 피드백 같지도 않은 그런 피드백은 진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뭐 아빠랑 아무튼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그러고 이제 또 시골방송 이제 기획을 하는데 시골방송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 내내 거기서 드라마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장소를 섭외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백종원 선생님이나 많은 그런 뭐 촬영팀들이 왔다 가는 그런 촬영지라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못할 거고 다음 주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평일 날쯤으로 해가지고 공지 한번 쓰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난 진짜 방금 좀 살짝 얘기가 나온 부분에서 내가 조금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 제 방송에 저를 응원해주고 저한테 이렇게 좋은 호의적인 그런 팬들이 많은 게 방송이 잘못돼가는 길인가요? 혹시 여러분들에 묻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이 역행급인가요?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호의적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아가 없는 사람 수준의 그런 좀비 광신도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었고 똑똑하고 옛날에야 내가 방송 초기 때는 뭐 여러분들 10대 때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휘두르기 좀 수월했겠죠. 그 당시 인터넷 방송 분위기 자체가 방송하는 사람이 왕이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장님, 방장님, BJ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시기라서 그런지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똑똑하면 이 방송 안 보죠. 나가세요. 블랙 하겠습니다. 예, 나가십시오. 예, 블랙 했고요. 예. 그래서 진짜 뭐 정당한 비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제 방송으로 제가 욕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그 방송의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뭔가 그 뭔가 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모난 생각들이 덕지덕지 댓글에다 이렇게 들러붙어갖고 아주 더러운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은 욕먹을 거 먹고 인정할 건 하잖아. 무지성욕쟁이들 다 쳐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송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쁩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진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2023년은 정말 쿨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막 생색내면서 그게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인정욕구를 자꾸 드러내고 싶지가 않거든요. 방송하면서. 예. 근데 가진 억까를 당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방어기제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씨발 노력해봐 이 거지 같은 새끼들한테 개 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왜 씨발 내 이렇게 어 욕 먹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진짜 존나 한타오네. 아 씨발 방송 X같이 해야겠다. X대로 해야겠다. 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결국은 공등탑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 방송할 때도 조금 숨기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 되게 불쾌한 부분들도 되게 많고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 할 말이 많은데 말씀을 많이 안 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고 사는 것, 예, 무시하고 사는 것. 예. 철구는 정신병 다닌다, 정신병원 다닌다고 팬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할 말이 뭐냐고요? 세 글자. 풍 좀 쏴. 네. 아, 그거 개설지 말고 풍 좀 쏴. 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로지 할 말. 코트야. 신의 씨바라. 나이 들어서 오고. 합방 꿀잼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거 좀 배에서 좀 그만. 아 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트야. 신의 씨바라. 근데. 그건 알겠어. 너무 그냥 편향적인,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내 쪽으로 너무 호의적인 팬들만 두고 있으면 그거에 눈이 멀어서 방송이 뭐 재미가 없어지고 방송이 뭐 근본이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뭔가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부분들.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제가 스스로 잘 캐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뭔가 좀 예, 저도 제 스스로도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튼 뭐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뜨내기 시청자들은 너 인성 보고 혐쳐서 욕하는 것밖에 없다고. 재미는 있어서 방송은 못 끊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제 대체 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송이 없어요. 예. 색깔 하나는 확실히 확고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까는 입장에서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예 지방령 마냥 맴돌면서. 계속 자기 의견을 계속 표출하면서 예, 강퇴당해가면서 카페에서 천해져가면서 계속 제발 내 의견 좀 들어줘. 제발 내 의견 좀 들어줘. 제발 네 성격 좀 고쳐. 제발 뭐 좀 해줘. 제발 살 좀 빼. 제발 뭐 좀 해. 이렇게 하면서 지방령 마냥 들러붙는 건데 시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은 카카오 같은 녀석이야. 예,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채찍질로 성장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말 인신공격?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존감을 완전히 떨궈 놓고 그냥 거의 예 방송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채팅창에서 막 물타기 하고 BJ 머리 위에서 리모컨질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컨트롤이 되는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다음 주로 미뤄졌으니까 시골이 다음 주로 좀 미뤄졌으니까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다른 분 한 분 더 계시니까. 목금토일이 촬영일이래요. 촬영한다 그래갖고 뭐 어디 드라마 촬영 같은 거 하나 봐요. 그래서 예약을 못 해요. 24시간 방송은 시골 방송으로 대체하나요? 아 그러네요. 24시간 방송도 있네요. 코트야. 힌트 좀. 무슨 힌트? 아 BJ 누구냐고? 등장했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봅시다. 24시간 방송을 확인해야 되는데. 풍솔라고 왔는데 넘졸리다 형 방송 화이팅해. 난 유튜브 영상으로 볼게. 아 고맙습니다. 풍솔라고 왔는데 너무 졸리다고. 예. 그러면은 자기 전에 계획했던 모든 풍은 300개였다는 거죠? 예. 맞죠? 쏘고 가는 거죠? 남겨놓지 않고. 푹 자세요. 예. 푹 자시고, 좀 긴 수면 취하시기 바랄게요. 예. 푹 주무세요. 예. 고맙습니다. 푹 자요. 예. 깨지 마세요. 영면에 취하세요. 예, 1500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그만큼 잘 자란 얘기죠. 아 이거 24시 방송 근데 24시간 방송을 한다 그래도 잠방송을 좀 해야겠네요. 잠을 몇 시간 자야 돼? 잠은 10시간 자야 돼. 8시간 8시간 그거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겠어. 내 24시간 방송에 수면 시간은 내가 정한다. 10시간 잘 거야. 예? 10시간 어떻게 자냐고요? 오케이 8시간 잘게요. 9시간 공놀이에 9시간 잘게요. 네 9시간 공놀이 코트야 명명해주세요. 마지막 말에 꼴 받아서 2,000개 채운다. 감사합니다. 우리 흰허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2,000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9시간을 빼면은 자는 시간 9시간 빼면은 몇 시간 하는 거지? 15시간입니다. 15시간 방송. 그러면은 15시간 방송을 하면 되겠네. 잠방을 뒤로 미루고 15시간을 방송하면 돼. 11시에 켜가지고 낮 3시, 4시쯤에 방송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낮 4시에 방송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잠방을 왜 굳이 넣어야 돼? 나 처자는 게 재밌어요? 나 처자는 게 방송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나? 예. 의미 없어요. 제가 누군가를 섭외해가지고 뭐 같이 잠방을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잠방을 굳이? 예. 그래요. 그래서 그냥 15시간 연거푸 방송하면 될 듯? 아니 24시간을 잠방까지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비행신. 근데 시아님 그건 아닌 듯. 왜냐면 내가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잠깐 와가지고 이 새끼 잘 자고 있나? 자니? 이런 모습 보고 나서 잘 자는구만. 돼지 새끼 3시간 남았구만. 오케이 3시간 뒤에 올게. 그리고 딱 끊고. 그 뭔 의미예요? 그 자는지 확인하는 게. 예.
그쵸. 그리고 채팅 몇 번 치다가 가잖아요. 그리고 채팅 몇 번 치고 가고. 무슨 의미가 있어? 나중에 와야지. 예, 그질 해놓고 지금 뭐 예? 자는 거 뭐 300달이 막 180달이 이거를 저는 싫은데요. 저는 그걸 안 하고요. 15시간 그냥 연장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코트야. 우린 형자다가 방구 끼는 것도 길길대면서 잘 보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완전 찐팬인 경우고. 예. 그래서 이게 24시간 방송은 15시간 예, 노잠방으로 바로 때릴게요. 그게 맞지. 예. 바로 바이크 타러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행 방송 하면서 재밌겠다. 그죠? 그러니까 한 8시쯤에 요즘 이제 온도가 기온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8시쯤에 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확방구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 그 방구 소리 듣는 게 뭔? 예. 그래서 그 아침에 한 8시까지 이제 캠 방송하고 8시부터 나가가지고 낮 3시 안에 돌아오면은 뭐 끝나는 거고. 이미 근데 그런 방송을 많이 해왔어. 내가 16시간도 해보고 15시간 뭐 18시간도 해보고 안 자고 지칠 때까지 그렇게 방송해본 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월달에 3월달에 그런 방송을 했었던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잠방 포함하면 막 32시간도 했었지. 근데 그땐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면 될 듯. 예. 눈썹 문신 좀 해달라고. 눈썹 문신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번에 24시간 방송할 때 바이크 타러 나가갖고 코트야 코트 카페 출석 채우기 개빡세다. 아니요, 그거 30분에 한 번씩 채우면 되는 거예요. 30분에 1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0 곱하기 20 하면은 하루면 채우죠. 그냥 눈팅만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고 눈팅만 좀 하다보면 알아서 출 그거 멤버가 올라갑니다. 금방이에요? 20분이면 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바이크 타러 가서 눈썹 문신하러 갑니다 해놓고 샵 하나 예약해놓고 눈썹 문신 야무지게 하러 가야겠구만. 1시간에서 4시간 반 걸리는데. 촬영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봐야지. 네. 마취 크림 바르고 앉아야 돼. 바쁜가 봐요. 아, 에어컨 돌리니까 집이 너무 좋, 뭔가 훈훈하네. 개 좋네. 화사하네. 제 몸 안에 좀 열이 많아갖고. 눈썹 문신을 다들 하라고 하니까 해볼게요. 하고 나서 존잘되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하고 나서 눈썹 문신 했는데 존잘되면 어떡합니까? 예? 저 지금 족경을 벗어 던지고 눈빛이 음흉하지 않고 되게 저기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 예. 뭐 한다고? 선해 보인다고.
근데 안경 없는 것도 뭔가 편하네. 코트야. 남자 눈썹 관리가 성형한 거랑 효과 비슷할 만큼 인상이 바뀐. 와 진짜요? 개 야무지구만. 하고 나서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눈썹 문신 티가 많이 난다고? 처음에만 그렇게 티 나는 거지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요? 얼굴은 잘생겼다고 고맙습니다. 잘생겼단 말 요즘 너무 많이 들으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네.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딸기는 갖다 놓으라. 예. 오렌지만으로도 배가 차버리네. 딸기 이렇게 해서 얼마야? 만 원입니다. 아 이거 만 원어치야? 예. 나쁘지 않은데? 비싼 거 좀 만 원이면은 뭐. 아 요즘 물가 생각하면 싼 거지. 이거 한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뭐가 비싸 여러분들? 요즘 물가가 얼마 올랐는데? 난 이 집 다른 건 몰라도 그 어깨가 코트보다 넓은 것 같다. 난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오렌지 이렇게 까서 주는 데가 너무 좋아. 이 오렌지가 진짜 하, 이건 얼마야? 이거요? 응. 이게 제가 두 개씩 했거든요. 한 개 작으실까 봐. 응. 또 만 원이네요, 그것도. 이거 만 원이야? 네. 아, 이건 진짜 마음에 든다. 만 원의 행복이다. 아 오렌지 너무 귀찮잖아. 이거 다 까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요. 아 처음엔 비싼 줄 알았어.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내가 이걸 사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귀찮게 다시 꺼내갖고 도마 위에서 칼로 반 썰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 그리고 그거를 랄프한테 시키는데 랄프가 스트레스 얼마 받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그러느니 만 원 쓰고 진짜 맛있게 오렌지를 먹으면 좋겠다. 예. 원래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은 거죠. 예. 쌈배한테 핍시다. 아 익은 펀치요? 관심 별로 없네요. 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익은 펀치. 예. 그러든가 말든가. 알바노입니다. 알바노. 제 관심은 오늘 약간 토픽 느낌으로 가자면 유연석, 악플대처, 그리고 저 승리. 예. 승리 출소하자마자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약간 좀 의혹이 있었던 그 인플루언서 여자랑 둘이 미래로 여행 간 거? 그 정도? 예. 나는 신이다. 김기수님. 나는 신이다. 목, 당 목뼈 입, 윗입술에다 끼고 그거 흉내 내는 거. 철없이. 그래가지고 뉴스 나온 거. 그리고 카지노 결말. 카지노 스포 안 하겠습니다. 아니 재미없어요. 좀 재미없었고 엔딩이 정말 별로였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나왔던 드라마 아직까지는 고트는 The Glory.
글로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런 결말을 보기 위해서 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봤었는지. 디즈니 플러스 이제 바로 끊어줄게. 뉴스에서 그런 표현 썼던데요. 그 OTT의 기생충들이라고 하면서 되게 강력한 비판을 하더라. OTT 서비스 공짜로 본 사람들을 위해서. 결말이랑 뭐 무관하게 막 악플 달고 그런 사람들 많아갖고. 예. 지들이 홍보해놓고. 그것도 맞지. 자기들이 홍보해놓고. 아, 오렌지 먹었더니 치석 졸라 쌓이네. 이빨에 알갱이들 막 끼이네. 코트형 눈썹 문신 전후 사진. 오. 아. 진짜 별론데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난 직후의 사진을 제가 드린 거예요. 와, 진짜 별론데? 짱구잖아 이거는. 아, 처음에 우리 그렇게 돼요. 형 이렇게 한 1, 2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좀 자연스러워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뭘 어떻게 되지? 자연스러워졌을 때는 그래도 이게 지금은 완전 수치 없잖아요. 이거 없는 것만 낫잖아요. 근데 왼쪽보다 오른쪽이 나아요. 근데 왼쪽은 수치 없어요. 눈썹도 그러면은 눈썹 문신 하신 분들한테 시키우 고무신 부착이냐? 네, 눈썹 문신 하신 분들한테 좀 궁금한 게, 그럼 눈썹 문신을 이제 할 때 그 RPG 커스터마이즈 그거만 이렇게 고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포 눈썹이 하고 싶네요. 여포 봉선이요. 예. 이런 여포 눈썹이 하고 싶네요. 이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눈썹이에요. 예. 제발 하세요. 저건 좀 빡세구나. 에어컨 꺼야겠다. 어우, 바로 추워지네. GTA 인생 모드 풀렸다고, 아프리카에. 그거 뭐 이미 씻고 맛보고 뜯고 즐기고 다 했을 것 같은데. 별로. 딱 찍먹만 했었죠 그날. 인생 모드 할 수 있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락스타 공식에서 인생 모드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그래서 이제 인생 모드 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글쎄요 뭐 가서 뭐 하지? 그 GTA도 깔아야 돼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유행하던 거지. 맞아요.
엑스박스는 오늘 아침부터 바이오하자드4가 가능하다고. 오, 할 거 좀 생겼네요. 엑스박스... 아, 가격이 관건인데 한 7만원, 8만원 할 듯? 바이오 하자드 코트야. 아, 진짜 귀하다 이거. 네. 7만원이에요? 7만원이면은 뭐 적당하네. 예. 네. 엔딩 볼 때까지 한 뭐 14시간 정도 되겠지? 밑도 어서오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보죠. 예. 네. 근데 그게 또 한번 하면은 엔딩까지 달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 딱 게임하는 날로 잡아가지고 딱 그냥 하면 좋겠네. 24시간 방송에 포함하면 딱 좋겠는데? 근데 그럼 너무 창렬설이 들려나? 노잠방에 네가 15시간 방송한다고 치면은 바이오하자드로 14시간 채우고 1시간 캠방하고, 이거 완전 개 창렬인데? 에바야. 그러니까 어제 휴방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시나요? 예. 에어컨 또 끄니까 다시 켜고 싶네. 바로 켜야겠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중간이 없냐 에어컨은. 온도를 1도 올리자. 24도 미풍으로. 창문을 열면 되지. 씨발 에어컨을 지금 치냐고. 오늘 더워요. 왜 더운지 모르겠어요. 낮에 보니까, 낮에 잠깐 자다 일어났었는데 온도가 20도까지 올랐던데요. 지금 밖에 15도예요. 와, 이제 밤바리도 가능할 듯. 새벽 밤바리 진짜 재밌는데, 낮에 아침에는 밝을 때는 서울이 너무 차가 많이 막히고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밤바리는 또 밤바리만의 감성이 있습니다. 그 휘황찬란한 서울의 그 이제 네온사인들, 그런 조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밤바리는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밤 야경이 좋잖아요, 서울이. 코트야, 새벽 서울 밤바리 진짜 못 참지. 아, 그럼. 그 채널도 제가 구독해놨어요. 예. 이렇게 서울 한강 라이브캠 요거 가끔씩 그냥 TV로 딱 틀어놓고 그러고 자거든요. 4K로 이거 딱 보고 있다가, 아, 차 좀 많이 없구나, 차 좀 많이 빠졌구나, 그럼 가는 거죠. 여기 한강, 여기 그 저거요, 잠수교. 실시간. 한강 방송 본 사람 중에 한강 노숙자 있나 보네. 자기 집도 보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저 많은 건물들 중에 왜 내 집은 없노. 4K로 되죠. 유튜브는 4K 방송 가능하잖아요. 예. 야간 발이 해줘.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완전히 그냥 이제
겨울은 갔으니까. 아이 지금 뭘 해? 말과 짠소리 하고 있어 정말. 지금 바이크 타고 서울 야경 본다고 그러고 돌아다녀 봐요 여러분들. 퍽이나 좋아하겠네요. 개바지. 쉬는 날 해야지 그런 거는. 코트 60억짜도 서울에 집 한 채 사면 돈 없는 그지. 대체 제가 60억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씨발 진짜. 60억 있으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 별풍선 게이지 만 개 채우려고 진짜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런 얘기 안 하죠. 제가 만 진짜 60억 있었으면은 예 방송 이렇게 안 해요. 제가 60억 있었으면은 게스트 방송 할 때마다 게스트 분한테 이제 게스트비 준다고 10만 원씩 안 줘요. 얼마씩 주나요? 30만 원씩 주죠. 예? 네? 30만 원씩 주죠. 민심 개 좋았을 듯. 이 새끼는 별풍선 안 받아도 개 열심히 하네. 이 새끼는 별풍선 안 줘도 뭔가 코트야. 방송을 재밌게 하네. 존나 쿨하네. 이게 버는 거 너무 적게 번다 생각함. 아이 뭘 적게 벌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파만장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제 파주 안남의 광장 그 이제 라이더들 성지들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제 박무혁TV라고 유튜브 운영하시는 박무혁님께서 테스터 신청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예, 아무튼 최소 3개월 이상, 700만원짜리 바이크 공짜로, 예, 탈 수 있는 그 체험단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뭐 협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나중에 유튜브에다 장단점 좀 올려놔야지. 중국 회사 바이크라서 유명한 바이크 회사 거는 아니고 이름이 보그 예 보그 500 AC였나? ACX? 예 요거예요 요거. 요거예요 요거. 예 생긴 거 뭐 나쁘지 않게 생겼죠. 이쁘죠. TFT 계기판 있고 더블 디스크에 싱글 디스크도 아니고 더블 디스크에 예, 그 ABS 2채널 장착 안전 장비도 좀 돼 있다. 예. 요거를 이제 그 협찬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박무영님이에요. 예.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박무현님이 딱 쓰고 오시더니 아 코트님 바이크 혹시 기추 생각 없으세요? 했더니 다음 달쯤에 KTM으로 하나 기추할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아 저희 이거 지금 옆에 보이시죠? 요 바이크 이거 체험단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게 뭐예요? 3개월 정도 예 이렇게 타시고 이제 3개월을 꼭 정해놓는 게 아니라 뭐 3,000km에서 5,000km 정도 타고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체험단 그런 저 리뷰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아 난 너무 좋다고. 왜냐면 공짜로 바이크 하나 생기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멀리 안 가고 서울 근교 가거나 이렇게 가까운 곳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이제 타고 다니면 좀 괜찮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중국산 예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 근데 중국산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닌 게 그 전 세계에서 바이크 소비 국가 중에서 최고로 인프라가 이제 그 좋은 곳이 일단은 뭐 일본이랑 뭐 유럽 쪽은 기존에 있었고 뭐 인도, 중국도 굉장히 떠오르는 시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타보면 알겠지.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에는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중국 제품 쓴다 뭐 한다 뭐 산다 TV도 100인치짜리 샤오미 중국 TV 산다 이러니까는 약간 좀 그래 보이긴 하네. 예.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굉장히 이득인 부분인데 이걸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팔아? 체험단인데. 되지 않은 코트 닉 버린다. 아무나 먹어라. 이딴 애 방송 안 본다. 블랙해라. 비호감 넌. 비호감년? 뭘 했다고 갑자기 자기 혼자서 저렇게 혼자서 자연 발화하지? 브랜드세요? 예. 네. 혼자 불타네. 비용신. 꺼지려면 꺼져.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방구석에서. 뭘 할 수 있는데 대체. 어? 고작 채팅 몇 줄 쳐놓고 블랙 당하는 거 말고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갑자기 불만에 차갖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런 것 같아. 이게 내 방송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오프닝도 싫고 이 새끼 풍선 박는다고 이게 시간 좀 끌어갖고 오프닝 하는 것도 싫고 뭔가 뭐 소통하는 것도 싫고 그냥 그저 약발방이나 뭐 오슈 같은 거나 그냥 죄행일 하면서 풍선도 안 받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지. 누가 네 말을 들어주니? 어떤 BJ가 대체 과연. 저런 피드백은 이제 받질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내 입장에서도 저런 성향의 시청자들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방송하기에는 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런 새끼들이 뭐 소비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막말로. 예. 그저 그냥 부정이나 뿜어내는 새끼들이지.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진짜 눈 한번 진짜 좀 그 라식 한번 해보고 싶네. 라식 말고 렌즈 삽입술 하시죠. 렌즈를 삽입하는 거야 눈에다가? 네, 그거는 이제 뺄 수가 있잖아요. 아, 반영구적이고 빼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시력이 안 좋아졌을 때 라식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렌즈를 눈에다 장착해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 각막 째가지고 그 안에 렌즈 넣는 거예요. 코트야. 라식한다면 꼭 스마일 라식으로 하십시오 형님. 개꿀입니다. 하긴 뭐 외출할 때마다 렌즈 끼는 것도 너무나도 귀찮고 그런 거 같아. 예. 네. 스마일 라식. 스마일은 저거 빨리 후유증이 가라앉고 네,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간 그 신체 개조 성형 이런 것들 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돈 쓰길 잘했다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게 라식 라섹 이런 거라던데. 안경을 벗어 던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맞아요. 그리고 그 눈이 못하는 눈도 있어요. 각막이 뭐 작거나 그러면은 라식 각막이 너무 얇아 버리는 사람들 못한대요. 난 할 수 있을 듯. 눈 크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데 내 유전자 자체가 면상이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이런 열성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 뿐이지 생긴 게 조금 이렇게 구조가 뼈 구조가 조금 이렇게 어긋나서 이렇게 얼굴이 박살난 것 뿐이지 이제 다른 신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 범위에 있어요. 정상 범주에 있어요. 예. 다행이지. 이 진짜 이렇게 박살난 외모로 키도 작았어 봐. 예. 어, 상상하기도 싫다. 키요? 아, 근데 뭐 이렇게 키로 막 가오부릴 정도의 키는 아니에요. 81이에요, 딱. 예.
가오잡을 키는 아니죠. 예. 81은 십상타치야? 그런가? 그건 맞긴 해. 왜냐면 나보다 키 큰 사람 찾기가 힘들어. 어딜 가도 평균적으로 내가 키가 크니까. 코트야. 발꿈치에 지방 깔창 7.6cm 네. 닥치세요. 재미없습니다. 예. 제가 깔창을 깔아봤거든요. 뒤지긴 해요. 예, 이게 이 정도의 그 높이가 추가됐을 뿐인데 존나 알파메일 된 것 같은 느낌? 아 진짜.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키는 남자 185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키 큰 사람이 깔창 깔면은 말도 안 되게 확 커져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 크면 좋죠. 아토피 없는 맞아. 삶의 질을 이렇게 그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유전자를 받았다 그러면 너무 좀 이게 대화가 좀 그런 것 같고 좀 너무 심한 얘기 같고, 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이나 그런 고질적인 어떤 너프를 먹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면은 진짜 안 좋긴 하죠. 그 중에서 이제 큰 게 이제 아토피, 피부가 건선, 아토피, 그리고 막 습진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은 계속 긁잖아. 자결감 있고 긁고 막 피나고 진물 나고, 어우 쉣. 살아가기 힘들죠. 탈모요? 제가 탈모 걸려봐서 아는데 저는 3탈은 아니고 다행히도 여기만 비었어요. 예. 정수리만 빠지는 그런 탈모라서 나중에 이렇게 되겠죠? 진해진 지단이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 즐기고 살게요. 예. 3탈은 심을 수 아니죠.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게 최악은, 탈모 중에 최악은 3탈이 최악이에요. 베지터 대가리가 되면서 머리가 여기 이렇게 벗겨지면서 앞머리를 내려도 존나 볼품없는, 예, 그런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심을 수밖에 없고 흑채로 커버가 안 돼요. 예. 흑채로 커버가 안 돼. 대가리 이쪽까지 이렇게 탈모 있어서 머리숱이 이쪽이 아예 없어버리는데 뒷머리 가지고 이렇게 앞머리 마냥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세팅하는 시간도 엄청 길게 들고 스프레이 매일같이 뿌려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정수리가 차라리 나아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정수리 같은 경우는 그 뿌리는 흑채 같은 거 있거든요. 이 그 뭐 후추통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걸로 대가리 몇 번 빵빵빵빵 때리면 채워지죠. 예. 오컨 뭐 계속 얘기하시는 에라이님 블랙 당하실래요? 블랙 당한다 1. 예. 아가리 닫고 있는다 2. 예. 1 2 정하세요. 5 4 3 2 1 잘 가세요. 씨발 새끼야. 예. 2라고 하셨네요. 예. 가만히 계세요. 예. 뭘 오컨 뭐예요? 그럼 저는 저도 말씀드릴게요. 오풍몇. 예, 오풍몇. 씨발년아 뭐 오풍몇. 예. 뭘 주면서 하라 그래. 오프닝 시작한 지 이제 한 시간도 안 됐어. 오픈 몇? 너 몇 개 줄 거야? 개새끼야. 닥치세요, 좀. 예? 제발,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오프닝 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하면서 예열 토크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면서 풍선 받는 유일한 시간을 망치지 마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발 이런 그 가통의 시간, 담소 나누는 시간을 막지 말아주세요. 저도 풍선 많이 채워지면 바로 컨텐츠 시작합니다. 박수 딱 치면. 자, 여러분들, 저,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겠죠. 개새끼야. 예. 생각 고맙습니다. 코트야. 나는 컨텐츠보다
오프닝 때 수다 떠는 게 더 좋던데.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저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진짜 그때는 좀 짜치는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오프닝 이제 끝났고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풍선이 너무 모자란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만 채우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쥐어짜겠죠. 쥐어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100개씩이라도 몇 개씩이라도 해가지고 10시일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채워놓고 시작을 하면 저도 그날 방송에 텐션이 오르고 즐겁게 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도 예, 아, 방송 잘한다, 재밌다, 뭐 솔방 잘한다 이런 칭찬보다도 예, 제발 그 시청료를 좀 예, 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철구 장인 2, 저분은 제가 좀 며칠 전부터 거슬렸던 분인데 블랙해도 될까요? 님풍도 안 쓰고 쓴소리나 하고 그냥 개잡소리나 하잖아요. 방송 보는 시간 개긴데. 예. 120개가 2등인 게 말이 돼? 예. 해도 되죠? 본인에게 좀 예. 의사를 구할게요. 예. 미친 척 하지 마시고요. 빨리 말씀하세요. 앙댕. 아유, 민망해갖고. 갑자기 나한테 왜 지랄하지? 나한테 왜 그러지? 나 여기서 있고 싶은데. 나가세요. 강퇴해드릴게요. 예, 끄지세요. 예. 저렇게 채팅창에 자주 등장하는데 팬가입도 안 하고 너무 장시간 방송 보는 게 티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립니다. 예.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은 아닌데 그냥 내가 거슬리면 강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 방송인데. 이유 없이 강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니요. 다른 사람 지목하면서 강퇴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살았다 고마워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팬가입 안 하신 분들 팬가입 해주시고요. 예, 마일 하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한테 몇 번 쿠사리 먹고 다른 방송 이제 옮겨갔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내 방송에 다시 나타난 이유가 뭐죠? 제가 다시 좋아졌나요? 예. 나갈까요? 저랑 기싸움 하자는 거예요? 마일님? 그럼 물어본 거잖아요. 다시 오게 된 계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나갈까요는 뭐 이렇게 갑자기 예 무슨 태도입니까? 예, 아니 나가려면 나가세요.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예. 아 여러분들 저 몰아가지 마시고요. 왜 그러십니까? 싸우려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예. 3,000개 한번 야무지게 채워봅시다. 예. 오늘 백두산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요? 예. 백두산 좋은데요? 백두산 게이지, 알피아. 네. 여기서 이렇게 계속 바뀌게끔 해줘. 별풍선 목표에서 아 좋다.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던데 다른 BJ들 보니까 오늘의 별풍선 목표에서 계속 바뀌던데 그거 소스 두 개를 해가지고 스나이드 쪽으로 한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여기 녹음이에서는 링크를 주시죠. 예. 백두산 링크 드릴게요. 아무 거기 등록돼 있지 않을까요, 여기? 등록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겠죠. 예. 주셨다고 드렸어요. 아 맞다 오늘 머리 잘라야 되는데 코트야. 아 고맙습니다. 야 폰트 좀 바꿔라 저 스타일로. 테마 테마 아예 바꿔라. 슬라이드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여기다 이렇게 두지 뭐. 네. 자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지금부터 백두산 생겼고요. 예. 백두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두산이 가장 원기옥에 가까운 그런 풍선의 종류죠. 그죠? 24시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24시간 이제 뭐 이번 달 말까지. 예. 가장 현실적인 눈썹 문신의 그거네요. 예. 제가 예전에 머리 길었었을 때. 예. 괜찮은데? 인상이 되게 진해 보이네. 좋은데요? 깜짝이야 시벌 김수관이세요? 괜찮은데요? 자 4두산입니다. 예 10두산까지만 좀 가주시죠 여러분들. 예. 어제도 사실 게스트 방송을 너무 쥐어짜는 느낌 들어갖고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어제 많이 받고 그랬으면 시원하게 그냥 뭐 2, 30만원 출연료로 줬을 텐데 죄송합니다. 10만원밖에 못 드려 죄송해요. 그러세요. 지금 해버리면은 지금까지 받았던 거 초기화돼서 다시 한 개 또 시작이거든요. 오케이. 트릉이 고마워. 시안이 감사합니다. 아이 둘이 저기 됐네. 똑같은 걸로 갔네. 예. 아 시안이 8개 감사합니다. 시안이 9개 고맙습니다. 공이 오케이. 빠졌네요. 아우 워드 라이프님 감사합니다. 워드 라이프님 좋아요 코트야 시안님 감사합니다. 알프야 장시 갔다 올 테니까 코트야. 백두산 좀 30두산까지 끌어올려놔. 코트야 30두산까지 빨리 끌어올려놔. 코트야 시안님 감사해요. 시안님 고마워요. 시안님 감사합니다. 코트야 안정해서 고기 좀 싸먹게. 담배도 좀 줘봐봐. 담배 좀. 자, 30두산까지 좀 받아주세요. 몇 개인가요 지금? 네코로 좀 돌릴게요. 코트야. 아 16두산. 예 맛있대 하체 형님 16두산 감사합니다. 아 코트야. 17두산까지 이제 노래를 좀 틀게요. 예. 신나는 거. 아 맛있대 하치형님이 18두산 19두산까지 코트야. 너무 깔끔합니다. 예예 갑시다.
30두산까지 갑시다. 예. 저 옷은 이곳저곳에서 삽니다. 예, 루핀도 쓰고 하이버도 쓰고 요즘 무신사는 안 씁니다. 예.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많이 사고요. 아이고 자라맘 형님 20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벌써 20두산까지 왔어요. 여기 이름이 뜨거든요. 예. 멸치랑 오피시 안 살아요. 그렇죠. 워낙에 멸치이기 때문에. 근데 멸치가 돼지보단 옷 입기 좋습니다. 예. 이 마네킹이 다르거든요. 예, 예. 그건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예. 인정 올라오잖아요. 예. 아, 형님들 21두산 없습니까? 아니요. 전 미용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저는 예. 저는 한 군데 안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아 형님들 21두산 없습니까? 예. 멸치는 꽁치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뭐 운동하고 벌크업 조금 하고 하면은 가능하죠. 근데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어요? 자, 야무지게 채워놨습니다. 20두산. 20두산. 야무지게 채워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강아지의 날이라네? 네이버 키니까 강아지들이 졸라 걸어가고 있네. 강아지의 날. 밝은 옷 입으니까 인물이 산다. 구라 안 치고 손 속고 느낌 났다. 나 구라 안 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항상 진실만 말씀하신다는 거. 근데 풍선 안 쌌으니까 닥치세요. 코트야. 펜가 고맙습니다. 어? 21두산으로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아... 이번 주는 Say I Love You 여러분들 성적 청단 하고요. 그리고 아 머리 잘라야 되는데 아 오늘 약속을 못 지켜갖고 예 네. 머리를 또 한 주 더 놔둬야겠네. 근데 이 머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여기서 더 기르면 이제 조금 지저분해질 것 같기도 한데. 아 완전 뻗어갖고 원래 1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막 3시 넘어서 일어나갖고 그때 늦게 연락을 했는데 다음 주 정도로 좀 약속을 잡아야겠네. 코트야 시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우리 코아님 방송 재미있어요. 고맙습니다. 코트야 통큰 팬가입 300개를 해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시아님 23개. 시아님이 쭉쭉 올려주시네요. 시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코트야. 시아님 좋아요. 코트야. 코트야. 시아님 감사합니다. 아, 30두산까지. 코트야. 여기까지 잠깐 올라오시고, 예, 좀 쉬세요. 예, 다른 분이 또 이렇게 50두산까지 또 가실 겁니다. 예. 앞머리를 올린 것보다 내린 게 좀 더 인상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군요. 제가 이마가 좀 좁은 편이어갖고 예. 그리고 또 인상이 좀 너무 세 보여. 앞에 이마를 까면은 이런 느낌이라서 예. 머리숱 좀 많았으면 진짜 개 멋있는 머리 하고 다닐 텐데. 예.
지금 머리 너무 찐따 같아요. 예, 안경 쓰면 더 찐따 같아요. 디아블로 4 관심 있죠? 관심 있는데 샀는데 방송에서는 안 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걸로만 하려고요. 잠이 안 올 때 디아블로를 누워서 엑스박스로 이렇게 콘솔로 플레이를 하면은 바로 5분 만에 잠 오기 때문에 예, 수면제로 쓰려고요. 머리숱은 그러니까 뭐 그 머리를 더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 뭐 의학의 발달이 예, 더뎌갖고 아직 인간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암도 치료제가 이제 나오고 있고 약간 그런데 왜 머리털은 더 나게 하는 게 없을까? 머리 나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예, 여성 호르몬을 맞는 거예요. 이제 유방도 나오겠죠? 이미 나왔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살찐 사람의 어떤 그냥 예 좀 푸짐한 그런 느낌의 그 배 나온 것처럼 그런 정도의 튀어나옴이지 예 진짜 여유증이라고 할 정도로 막 예 출렁거리지는 않아요. 제가 다행이죠. 코트야. 탈모 유전자는 뿌리를 뽑아야 함. 탈모는 범죄다. 다음 2세를 위해서 탈모 유전자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너무 심한데 말이? 코트야. 아이고 돌무니님 31두산 스타트 끊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코트야. 어 돌무니님 고맙습니다. 우요 빠른데요 돌무니님. 코트야. 아이고 돌무니님 너무 고맙습니다. 코트야. 오 돌무니님. 오 돌무니님. 요 돌무니님 40개 감사합니다. 40두산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코트야.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코트야. 코트야. 자 그러면은. 컨텐츠 시작은 이제 딱 300개만 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시작을 합시다. 1시쯤 되면 이제 어차피 컨텐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프닝은 1시간 반 정도면 족하죠. 이제 카지노가 끝나서 사실 뭐 볼 게 없어요. 카지노도 끝나고 뭐 더글로리도 끝나서 이제 OTT 서비스 볼만한 게 이제 없다. 네. 그렇다고 뭐 다른 뭐 드라마 굳이 뭐 강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있으면 전도연님 그 주연의 드라마 나온다고 하던데요. 전도연. 넷플릭스 처음으로 예, 진출하는 예, 작품 길복순. 여기에 이제 31일 날부터 나오죠. 예. 이게 스토리가 그러네요. 청부살인이 본업인 전도연 길복순 킬복순 100%의 킬러이자 10대 딸을 둔 엄마다. 업계에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에이스이지만 딸과의 관계는 서툴기만 한 싱글맘인 그는 자신과 딸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 퇴사까지 결심한다. 오 설경구님도 나와요? 존나 재밌겠는데 이거? 감독이 누구야? 변성현 감독. 되게 젊으신데? 필모를 한번 살펴볼까요? 킹메이커 불안당. 오 불안당 감독님이에요? 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봐야지. 예. 코트야. 불안당 완전 잘 만들었거든요. 킹메이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는데. 코트야.
김복순은 재밌겠다. 코트야. 아이고 시아님께서 50두산까지 달려주시려나 봐요? 오 감사합니다. 코트야. 요롤 시아님 감사합니다. 코트야. 좋아요 좋아요. 오 시작하기 전에 나의 PS 파트너 저거는 뭐 야하기만 하고 재미는 없던데요? 예. 멜로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갖고 재밌겠네 불안당. 아 불안당이래 길복순. 예. 모범택시2는 안 봅니다. 예. 그건 형 스타일 아니에요. 내 스타일도 아니고 유치합니다. 내 스타일이 뭡니까 대체. 오 마일님이 100개를 아니 내 생일 때도 22개 샀었던 마일님이 100개를 쏜다고요? 오 무슨 의미의 별풍선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요. 예. 아, 너무 감동입니다 진짜 이거는. 아 뭐 돌려가 이거 돌려가 괜히 저기 돌려가는 거 아니고요. 예. 야리 돌림 아니고요. 코트야. 아 시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아 사랑합니다. 아 저도 사랑합니다 마일님. 코트야. 아 우리 코트야. 시아가 50두산 코트야. 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100두산 게이지를 좀 채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 여러 명에서 17반으로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사기라고요? 사귀는 거는 예 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결혼하는 거는 남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 이거 아닌데? 사랑해요 형님. 어이구 우리 부상근님 감사합니다. 오 부상근님 250개 저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지? 여기 나오네요. 예. 남자친구가 있는 30대 여자들의 대착각 그리고 대처 방법. 결혼이라는 거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난 지금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한데 같이 살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팩폭 하시네요. 그럼 헤어져. 어쩌라고. 30대 연애하는 여자들이 하는 흔한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남자친구와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랑 결혼까지는 모르겠다 이런 고민? 다른 누구와 같이 살면 피곤할까봐 걱정된다? 뭔 소리야.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어요? 지금 그걸 왜 고민하세요? 남녀 사이에서 연애는 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이 되지만 결혼은 남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자가 먼저 이렇게 사귀자고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으니까. 저도 근데 여자한테 고백받아본 게 진짜 엄청 오래됐네요. 예. 여자가 사귀자고 하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여자분들은 다 어떤 그 환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낭만 있잖아. 뭐냐면 이제 뭐 서로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이제 확인하고 그런 썸 타는 기간 후에 정식으로 남자가 사귀자 라고 하면서 뭔가 이벤트를 해주면은 그거에 약간 어떤 꽃 같은 거 주면서. 예, 너무 구시대적인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남자가 꼭 사귀자고 해야 되고 약간 국룰 아닌 국룰?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진짜 야무진. 예, 야무진 여성분들 제외하고는 이제 먼저 사귀자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자 친구 사귀었을 때 이제 여자가 먼저 고백했을 때 그때 그 멘트가 저 오빠 좋아해요예요. 예, 저 오빠 좋아해요. 안 믿기죠? 안 믿길 거예요. 한 10년 전 일이니까. 10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아, 고백을 받아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거를 내가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코트야. 예. 고년 탄 맘에 든다. 어. 느껴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빠 저 좋아해요. 어, 저 오빠 좋아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건 술 먹고 얘기했다는 거. 어. 상대방은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형이 얼마나 소름 돋을까 하는데. 블랙합니다, 영부인보님. 깝죽거리지 마세요, 채팅창에서.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야죠. 시발 새끼야. 예. 그래서 그때 진짜 저도 그 여자가 먼저 이제 관심의 표현, 좋아한다는 표현을 한 게 너무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엄청 쑥스럽거든요, 그게. 누군가 고백을 한다는 게. 예. 그 이후로는 완전 전무했어요. 아, 주연님이 저한테 6년 전에 뭐 잘생겼다고 했다가 조카라고 했다고 내가? 사랑해요, 예. 신빙성 얘기네요. 아, 우리 부상근님께서 500개를 250개 이어서 750개를. 아, 부상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상근님 감사합니다. 부상근님 개이냐고요? 아, 그냥 제가 좋은 거죠. 내적 친밀감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형한테는 풍선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예. 이 방송 보는 수많은 동생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보다 다들 어릴 거 아니에요, 님들. 예. 나이 좀 있어 봐죠. 제 이제 또래쯤일 텐데. 코며든 거죠. 아, 뭔가 좀 먹고 하라. 아, 그래, 오늘 좀 먹방을 좀 할까요? 랄프 씨. 예, 예. 뭐 좀 먹읍시다. 뭐 좀 시키세요. 뭐 시킬까요? 어, 고춧가루 없는 거요. 고춧가루 없는 거. 가장 어려운 선택 시간입니다. 네. 고춧가루 없는 거. 자, 족발 목삼 있고요. 그리고 회. 초밥, 돈가스 있고요. 그리고 고기류 있고요. 그리고 휘자, 그리고 치킨이 있고요. 그리고 휘. 아, 잠깐만요. 중식과 양식이 있습니다. 예. 중식이 돼요? 근데 중식은 안 시켜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배달비가 5,000원이죠? 아니요, 여기 맛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 배달비 싼 것도 있습니다. 뭐 2,000원, 3,000원 이런 것도 있는데. 예, 청라에서는 가서 먹어야 합니다, 중식은. 돈가스, 아, 돈가스래. 저기 저 탕수육이나 먹죠? 탕수육. 예. 탕수육 저거 좀 있거든요. 햄버거? 햄버거 롯데리아 배달돼요? 새벽 1시에 롯데리아 문 닫지 않았을까요? 네, 없네요. 아, 그럼 맥도날드 좀 다녀오실래요? 그거는 괜찮죠. 네, 그거는 갔다 올래요, 그냥? 어, 갔다 올게요. 네, 맥도날드 가서 그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랑 그 라지 세트 해가지고 프렌치 후라이랑 그리고 맥너겟 한 8개 정도? 네. 이 맥도날드 하나 메뉴 좀 잠깐만 골라볼게요. 맥도날드 이번에 가보니까 제가 요즘 맥도날드에 빠졌어요. 예. 그 바이크 타는 친구들이랑 모일 때 항상 바이크 라이더 카페 같은 데서 모였었는데 이제는 맥도날드를 많이 가요. 왜냐면은 뉴진스 버거가 있다는데요? 뉴진스 버거 닥치세요. 예. 관심 없고요. 예. 바로 안티 해줄게요. 그 맥도날드에서 자주 모이는데 맥도날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되게 맛있어요. 어. 코트야. 웬만한 아, 카페에서 주는 커피 정도의 퀄리티는 나온다. 배달대 예. 형서구청에서. 쿠팡이츠로 된다고요? 쿠팡이츠는 맥도날드가 배달이 된다고? 예. 할 일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저 뭐야 가서 배도 채울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 2,500원짜리가 난 그렇게 괜찮은지 몰랐네. 맥도날드 커피 드셔보셨어요? 예. 세트 메뉴 시킬 때도 저는 콜라 대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는데 꽤나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거의 맥도날드에서 모이거든요. 어딜 가든 있으니까 전국에. 이게 프랜차이즈의 특기죠. 이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예, 아는 척 하셨네요. 약간 연인 쪽에 사시나 봐요. 예. 되죠. 예. 바로 사이다인가요? 예, 더커 더커파, 예, 더블 쿼터 파운드 시즈 버거, 예, 요거 세트랑요. 슈슈도 있고 하던데. 코트야. 맨날 뮤슛 아주 미치죠. 슈비, 오 슈비는 단품이 얼마야? 아니야 햄버거 너무 많이 처먹으면 좀 그래.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세트 하나랑요. 예. 프렌치 후라이 라지 사이즈로 올려주시고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짜로 라지 사이즈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사이드는 맥너겟 8 조각이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 주시고. 음료 아메리카노 큰 거. 예, 네, 갔다 오세요. 진짜 존나게 많이 처먹네 하는데 저는 많이 처먹는 게 아니에요. 니마 뭘 자꾸 많이 처먹는다 그래요. 일반 성인 남성은 저 정도 일반 성인 남성은 이 정도 먹죠. 이거 먹고도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너 많이 먹는 거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소식자들이 채팅창에서 날뛰는데 많이 처먹건 말건 네가 빵 조각 위에 있는 깨 한 조각이라도 네가 보태줬냐 이 병신 개자식들아. 뭘 채팅창에서 건강 걱정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갈빡 싸물어 이 개병신들아. 예. 물에다 밥에다 물 말아 처먹어 이 병신들아. 미친 새끼들 아니야. 지들이 몸보탬을 줬어. 이 개새끼들이 짜증나게 하고 있어. 괜히 막 반박 못하니까 꼴꼴 이 지랄하는 거 봐. 아유 개등신들 죽으세요. 하남자 새끼들아. 코트야 형님 왜 그리 소식하신다. 원래 많이 안 먹어요. 자주 먹지. 예, 자주 먹어서 돼지가 된 거지 많이 안 먹습니다. 예. 코트야 빨리 쳐주죠. 이런 비행신 10개 쏘면서 아. 얘기했으니까 예, 한번 봐드릴게요. 님은 코트야 걱정되면 아 이거 좀 배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맞아요. 예 모든 게 이제 풍으로 그냥 연결시켜버리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자꾸 짜치는 채팅을 치시면은 저도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아니 맥도날드 먹었다고 씨발 이렇게 잔소리를 하네 개새끼들이. 뭘 붙여줬다고 씨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개새끼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병신같은 새끼들 뭐라고 씨발. 예? 안 그래 제 입에서 욕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병신같은 새끼들이.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 걱정을 네가 왜 해. 네 걱정이나 해. 예. 욕을 섹시하게 잘한다고요? 저는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욕하게 만드시네. 여러분들이 자꾸 욕하게 만드세요. 예. 자 이제 그 맥도날드도 랄프가 사러 외출을 했기 때문에 맥도날드 오기 전까지 조금 더 여러분들과 예 이렇게
맥도날드 먹고 그러고 나서 컨텐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니면은 지금 그냥 뭐 오슈 같은 거 좀 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디 오슈로 가시죠 그냥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오케이. 오슈 하고 싶습니다. 네. 가통을 너무 오래 하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돌무늬님 고마워요. 코트야. 오히려 좋아. 아이 감사합니다. 앞니빨님도 고맙고요. 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오슈를 조금 밀렸죠. 예 임팩트 있는 그런 자료들로만 여러분들 오늘 좀 해보도록 합시다. 오슈 출발합니다.